금요일에 만나는 인문학 당금이들의 문학클럽 당신들의 금요책방 당금책방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바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준다는 어린 왕자입니다. 제가 꼽은 구절은 어린 왕자가 장미들한테 말하는 장면인데 너희는 내 장미와 전혀 닮지 않았어. 아직 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 아무도 너희를 길들이지 않았고 너희도 다른 누구를 길들이지 않았지. 나와 여우가 처음 만났을 때처럼 말이야. 그때 내게 여우는 많고 많은 여우들과 다르지 않은 존재였어. 그런데 나는 여우와 친구가 되었고 그 후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여우가 되었어. 사람은 사실 엄청 많잖아요, 전 세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에서 장미라는 단어를 사람으로 바꿔도 참 말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똑같은 사람은 이 전 세계에 많지만 우리가 당금으로 만난 것처럼 내가 노력을 하고 아니면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면 아, 그 자체로 소중한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 엄청 깊은 생각을 하셨네요. 되게 가슴이 몽글몽글해지는 시간. 네. 사실 그 장미 장면이 저도 되게 기억에 남았던 게 사실 그 별에 있을 때는 둘 다 장미도 그렇고 어린 왕자도 그렇고 서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서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장미도 어린 왕자가 좋긴 하지만 그걸 되게 일부러 날카롭게 약간 자신을 보였잖아요. 그쵸. 어린 왕자도 그렇게 별을 떠나왔고 근데 여러 별을 여행하고 지구에 와서 그 많은 장미들을 보면서 아 내가 실은 되게 장미를 되게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거를 느낀 것 같아서 저는 그래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되게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 장면 보면서 말씀해주신 그 인용구 다음에 그러자 장미꽃들은 어쩔 줄 몰라 맞아 맞아 이렇게 나오는데 솔직히 장미들 입장에서는 아니 갑자기 왜 내가 와가지고 자기 말을 막 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좀 당황스러웠을 것 같다는 근데 장미 입장에서 마상이 제 책의 번역본에는 장미꽃들은 기분이 상했다 그게 찐이네 마상이네 진짜 마상을 입었겠네요 그러네 다음에 나와있는 문장이 너희들은 아름답긴 하지만 텅 비어있어 아무도 너희를 위해 죽지는 않아 이게 좀 되게 마상이네 맞아요 다른 번역본에서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 이걸 제가 보면서 아 참 프랑스 사람들은 말을 참 직설적으로 한다 라는 걸 또 한 번 느꼈습니다 필터링 없어 필터링이 없어 텅 비어있어